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곳은 70년대에 지어진 강남의 한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 건설된 아파트의 벽면에는 창문이 아닌 어떤 구멍이 뚫려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구멍의 용도는 뭐였을까요? 추리를 해봐요. 과연? 그냥 해볼게요. 예, 좋아요. 야스민. 불이 났을 때 연기 빠지라고. 아, 굴뚝처럼? 네. 불 났을 때 연기 빠져라. 그렇죠. 아니에요. 정답. 네. 흡연? 아, 저기서 담배 펴라. 연기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연기하니까 바로 거기서 담배. 네. 자, 아니에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구멍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경이 보이겠죠? 정답. 예. 주차 자리를 보는 용도. 아! 어? 그렇지. 차가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아파트는 또 주차 대란이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서로 와가지고 저기서 보고, 아, 저기 몇다. 네. 아,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아, 나도 자리. 주차 자리. 주차 자리. 이중 주차. 본인 얘기하면서도 어이없죠. 아닙니다. 용훈아, 70년대다, 70년대. 자, 70년대. 야, 지금 생각하면 야, 왜 저랬나 싶어요. 근데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때만 해도 우리 시대가 그랬구나. 자, 굉장히 힌트예요, 저게. 정답. 예. 저희가 이제 50년대 전쟁을 겪은 그렇죠. 국가 아닙니까? 예. 사격이나 어떤 사격이나 이제 방어 기지로 사격을 하려고 예 방어 기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진짜? 아 진짜? 유사시에 사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진짜요? 진짜 스나이퍼죠. 사격병이 놀랍죠. 예, 총 쏠려고.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6.25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을 경계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멀리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총을 쏠 수 있게. 대박. 와, 이건 진짜 몰랐다.